먹고 소화 안 된다는 분들 있잖아요. 어, 네, 근데 사냥류가 조금 보통 우유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게요. 어, 네. 이제 우유를 마시면 간혹 배도 아프다, 뭐 설사하다, 아, 이게 이제 유당불내증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유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인데, 어, 이게 우유 속에 알파 S1 카제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알파 S1 카제인이 이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덩어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배도 아프고 뭐 설사도 나고 이런데 이게 이제 우유 1리터에는 알파 S1 카제인이 한 12에서 15g 들어 있는데요. 사냥류에는 이제 그것보다 적게 들어 있어요. 0.9에서 한 7g 정도. 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화가 우유보다는 좀 더 잘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신기하다.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사냥류나 뭐 우유나 다 동물에게서 나오는 건데 뭐 그 성분도 다르고 소화력도 차이가 난다는 게 그게 좀 신기하네요. 네.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베타카제인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에선 카제인은 사냥류가 적어서 소화가 잘 되는데 또 베타카제인은 많아서 사냥류가 또 소화가 더 잘 돼요. 아.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소화가 더 잘 되는 거야. 기억할 필요 없어. 어, 실제로 이 사냥류에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베타카젠 비율을 봤더니 이 우유에는 36% 들어있었는데 사냥류에는 62.8%,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카제인. 네. 그게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소화가 더 잘 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소화가 잘 되는 고단백 식품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네. 어렵다. 알파, 베타. 그럼 여성분들이 보면 말입니다. 그 지방, 우유도 그냥 뭐 지방 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 저지방이다, 네. 무지방이다. 네. 사냥류에도 뭐 무지방, 저지방 이런 게 있습니까? 솔직히 지방이 많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건강 뭐 이러면 지방이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냥류에는 지방산이 우유보다 더 많아요. 네? 그래요? 네, 한 두 배 더 많이 들어요. 오, 이거는 또 두 배야. 두 배. 저는 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두 배나 많은 거. 단백질 더 먹으려다가. 그러니까 뱃살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이 사냥류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건강한 지방산입니다. 아, 그래요? 보통 중쇄 지방산이라고. 중쇄 지방산? 중쇄 뭐. 중쇄시대에 들어가니까.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처음이네요. 중쇄. 이게 중간 사슬 지방산. 아, 중간 사슬 지방산. 네, 이렇게 이게 고분자다 보니까 이제 고리고리 해가지고 덩어리가 지어져 있는데 보통 지방산보다는 덩어리가 작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다 에너지로 사용되고 축적되어서 쌓이지 않는 지방산이란 뜻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지방을 태우고 예. 이제 더 잘 만드는 지방이고 더 좋은 거는 또 이 나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네. 이건 진짜 나쁜 지방인데 그거를 줄여주는 역할. 네. 좋은 지방이네요. 네, 좋은 지방이죠. 체지방으로 안 쌓이는 지방산인 거예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 또 그럼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동물 실험에 따르면 사냥류 요구르트를 30일간 섭취하게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다고. 와,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네? 하는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네? 하는. 어휴. 아, 이럴 거면 시험 보고요. 근데 이 공액 리놀레산 이 성분이 식약처에서도 인정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와, 신기하다. 네. 그럼 사냥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당뇨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됩니다. 네. 이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비만한 동물에게 16주간 사냥류를 공급을 했는데 뭐 공복 혈당이나 혈청 인슐린 수치도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와, 근데 왠지 인슐린 수치가 감소했다. 이거 좋은 건가? 좀 헷갈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혈당이 낮아졌으니까 그만큼 사용할 인슐린이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혈당이 낮아졌고 거기에 사용된 인슐린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당뇨에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아, 근데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냥류가 뭔가 사냥류 단백질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아, 그렇죠. 부작용이다. 사실은 이제 단백질이니까 크게 부작용은 없고요.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아까 하루 권장량 단백질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네. 하루의 양도 좀 이렇게 소분해서 끼니마다 드시는 것도 좋고. 네. 네. 그리고 60세 이상이라면 아까 단백질 조금 더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단백질
단백질을 섭취를 했을 때 조금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